하죠. 근데 BH에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교육부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 대통령 인사사항인데. 인터뷰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유 관련해서는. 아, 이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이렇게 지지하지 않아 가지고 뭐 데모를 했다, 시위를 했다,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다 이런 소문이. 그 재판부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교육부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제출 안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판결이 안 나왔어. 못 해주는 이 사정을 저도 좀 빨리 알고 싶어요. 우리 기자님도 좀 알면 저한테 좀 빨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무슨 일인지 이유를 알고 싶다는 사람들과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교육부 고위 관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다는 사람들은 세계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들입니다.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제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교육부가 잘못했다고 판결했지만 교육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이 때문에 국립대학 총장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는 초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교육부의 인사 전횡을 취재했습니다. 지역에서 환영하는 대학이 되고 그리고 구성원들이 행복한 대학이 돼서 열심히 했습니다. 김사열 경북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10월 학내외 구성원이 참여한 총장 임용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1순위 총장 후보로 뽑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청와대에 김사열 교수 임명을 제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뭐 그 전에 다른 대학의 예외는 본인에게 알려주거나 전화를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공문을 보내주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 적은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한 번도 그게 없었고. 납득할 수 없는 교육부 처분에 동료 교수들과 학생, 지역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반응은 없습니다. 이번 첨장 인용은 안 된다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면 저희들도 사실은 경북대 이 구성원들의 내부적인 문제로 이제 넘어갈 문제지만 지금 현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장관급 보직인 경북대 총장 자리는 지난해 9월부터 반년이 넘도록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올해 2월 졸업한 학생들의 졸업장에는 총장 대신 총장 대리인의 이름이 찍혔습니다. 보통 총장이 들어오면은 그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겠다. 자기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다음 총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왔을 때 또 추구하는 비전이나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은 그게 추진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지난해 5월과 8월 공주대학교 김영규 교수와 방송통신대학교 류순호 교수도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됐지만 교육부는 거부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라는 게 교육부가 밝힌 이유의 전부입니다. 국회에서 인사위 회의록과 인사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거부했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 아니고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만약 교육부가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를 안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국회 정원에 관한 법률을 지금 위반하는 겁니다. 이거 실장님? 예. 계속 거부하실 거예요? 예, 저 인사관리위원회는 사실 대학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육부는 임명 제청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후보자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당사자들의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문제고. 하지만 당사자들은 교육부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제 명예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는데 제 본인이 명예를 다 내려놨다는데
못 해줄 게 뭐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 소문이 지정이 되지 않으면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제 주변에 돌아다녀서 굉장히 많은 명예훼손이 일어났죠, 사실은. 교육부가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관행입니다. 지금까지 거부 이유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우리가 거부를 했고 그 거부 사유에 공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종전까지의 교육부의 여러 가지를 감안한 확립된 관행이라고 할까 업무 처리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또 그거에 하지만 교육부는 2009년 제주대 총장 후보를 거부하며 구체적인 거부 사유를 공문에 명시했습니다. 1순위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2011년 강릉 원주대와 부산대의 경우에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총장 결격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3년 4월 한국체육대학교의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학 총장으로 부적합하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없으면 그냥 장관님이 거짓말했다로 돼버리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안과에서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네네. 인터뷰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유도 듣지 못하고 총장에서 거부된 후보자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공주대 후보자는 고등법원까지 승소했고 방통대 후보자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경북대 후보자는 1심이 진행 중입니다. 피고가 공주대학교로부터 추천받은 총장 임용 후보자 모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에서는 그 사유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한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원고를 임용제청하지 않은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요청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봄이 타당.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교육부에 인사위원회 회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역시 거부했습니다. 1심 행정법원에서 그 재판부는 그 변호인에게 한국방통신대학교 1순위자 후보자가 임용제청이 안 된 부적합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은 증거가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판결을 했고 원고 승소로 그 판결을 해줬던 겁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왜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지 물었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교육부 제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제출 안 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판결이 안 나왔어. 재판부가 증거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아직 최종 심의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재판부에서 증거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증거 자료를 제출 안 하신 건 없어서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신지. 아니 그거 자체가 재판이기 때문에 내느냐 안 내느냐 자체가. 아 내느냐 안 내느냐가 그게 재판의 핵심이야. 아니 이동해야 돼서 네. 자료를 달래는 게 소송이거든. 네,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다음에 이해합니다. 국립대 총장 후보자는 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인사위원 명단은 대입입니다. 뉴스타파는 인사위원 7명 중 5명이 교육부 차관 2명을 포함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마지막 방법으로 3명의 총장 후보들을 거부한 인사위원회 참여 인사들을 한 명 한 명 접촉해봤습니다.
공주대 총장을 심의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은 현재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이유를 너무 안 알려주시니까. 이유를 내가 나한테 묻혀가지고 그러지 마. 그때 위원장이셨잖아요. 위원장으로 계셨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나승일 전 차관은 강경하게 이유를 밝힐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유 관련해서는 절대로. 아, 이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뭐 비밀. 방통대와 경북대 총장 후보자를 심의한 김신호 전 차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서는 몸담고 있던 자기 친정 정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불편하니까. 당시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실국장급 간부들 중 두 명은 접촉을 피했고 연락이 닿은 한 명도 심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그 공무상으로 한 거를 그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발표할 수가 없죠. 아. 예, 미안합니다. 그거는 제가 할 말이.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후보자를 거부한 사례는 2006년 이후 14건입니다. 이 가운데 8건이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거부 이유를 알 수 없는 4건도 모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벌어졌습니다. 실제 이것이 이제 장관급 인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그 재청을 하고 안 하고 그 여부는 인사검증을 1차 청와대 BH 쪽에서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지시를 받아서 대부분은 이제 재청을 뭐 거부하든지 거부라기보다는 반려한다 그러죠 때문에. 교육부가 재판에서 패소하면서까지 이유를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풍문으로만 짐작할 뿐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인사검증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BH에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교육부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인지 대통령 인사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좀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이렇게 지지하지 않아 가지고 뭐 저기 서울에 그 가 가지고 뭐 데모를 했다. 시위를 했다. 이런 식의 조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교수님이 조금 뭐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겠네. 이런 그러면 이 정권에서 거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는 한국체육대학교 총장 후보자에 대해 네 번이나 임명 제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다섯 번째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김성조 총장은 구미 출신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체육과 인연이 없는 김성조 총장은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뉴스타파 이상원입니다.